드디어 블링팩토리에 첫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 3학년 재학 중인 박유림이고요. 수학이랑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수학과외를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스카이에듀에서 유튜버 멘토로 활동 중입니다. 그거 말고 타이틀 한번 보자. 흰 눈이 기쁨 되는 날 에 일곱 어린이들을 기억을 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막내지만 제일 큰 막내로 활동을 했었고 전공이 아는 국민소음을 부르다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카이스트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변덕 부려서 공부를 했는데 따끈따끈하게 제가 산지 얼마 안 된 가방이에요. 제가 산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소개부터 드리면 구찌 크로스백 체인 크로스백 가방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약간 특이한 게 마그네틱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마그네틱이 엄청 강해가지고 일단 열 때 굉장히 큰 힘을 들여야 되고 이게 닫힐 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요. 그래서 막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방 열고 닫을 때 이거 닫을 때마다 사람들 막 딱 쳐다봐가지고 막 이렇게 숨기는. 근데 아무튼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안에 되게 수납 구성도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납 구성도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일단 처음으로 갤럭시 버즈가 나왔는데요. 근데 폰을 갤럭시를 쓰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속품들을 다 삼성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환성 때문에. 그래서 갤럭시 버즈가 딱 처음 나오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일단 다음은 요새 다들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에그입니다. 제가 유튜버로 활동 중이잖아요. 그래서 과외랑 과외 사이에 비는 시간에 카페에 들어가서 보통 편집을 해요. 근데 편집을 할 때 와이파이가 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 카페 와이파이는 아무래도 공유 와이파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이게 보안 접속이 안 되는 와이파이도 있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에그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노트북은 갤럭시 노트북 펜 제품이 처음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PDF 파일을 다운받은 그 위에 필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이렇게 꺾이거든요. 신기하죠?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바닥에 놓고 이 펜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제가 앞머리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길러왔어가지고 원래는 앞머리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사이드뱅이 유행을 하면서 저도 약간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사이드뱅을 내렸는데 이게 없다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막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게 저는 진짜 너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뭐 수업을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무조건 이 밴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편인데 비주얼은 매우 안타깝지만 저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요 로션을 이렇게 발랐을 때 유분기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네. 얘가 딱 되게 유분기가 많지 않은 그런 로션이라가지고 그러고 이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한 거의 세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뇌가 깨끗한 이미지 여성 머리에서 날 것 같은 아 맞아요. 딱 그런 뭔가 샴푸향 이런 느낌 나고요. 제가 이 향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외가 보통 저녁 먹기 전에 한 타임 뛰고 저녁을 먹고 또 수업 하나를 들어가는데 중간에 밥을 먹고 나서 당연히 뭔가 음식 냄새나 이런 게 옷에 밸 거잖아요. 근데 수업에 들어가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냄새 같은 걸 풍기면 친구들 집중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섬유향수는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AHC 퓨어 내추럴 메가 선 쿠션 제품인데 요게 굉장히 큰 퍼프로 딱 한번 찍으면 이렇게 묻어나와요. 딱 요 정도 찍으면 얼굴 반쪽 바를 수 있거든요. 양이 좀 적어서 리필을 많이 구매를 해놔야 된다는 점?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장점은 역시나 손에 묻지 않고 선크림을 바를 수 있다? 그리고 되게 편하게 그냥 이 퍼프로 쓱쓱 발라지는 제품이라 가지고 확실히 화장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선크림 바르는 데는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거의 한 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좋고 묽은 편인데 지속성은 굉장히 뛰어난
지속성이 너무 뛰어나서 딱히 수정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오늘 아침부터 화장을 했는데 밤 9시까지 그냥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굉장히 지속성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은 일단 3C 팔레트는 항상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버릴 색상이 없어요. 저는 좀 실용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딱 뭔가 음영 메이크업을 주로 할 수 있는 버릴 색상 하나 없는 스무더 팔레트를 구매를 했고 전부 다 무펄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 지적이고 도도한 이미지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필수템입니다. 네, 너무 유명해서 얘는 락킹 로즈 색상입니다. 얘는 다 좋은데 진짜 색상 다 예쁘고 펄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지속성도 좋아서 펄이 잘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단점이 양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손으로 찍어 바르다가 손으로 양 조절이 안 돼서 진짜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만 살짝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바르는데 저처럼 양 조절에 취약하신 분들이면 좀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립 제품인데 립 제품 일단 첫 번째로는 에스티로더 립스틱을 가지고 왔어요. 퓨어 컬러 러브 립스틱 310번이라고 하네요. 얘는 보면 색상이 진짜 그냥 딱 레드예요. 퓨어 레드 색상인데 색상이 뭔가 루비오보단 좀 더 쨍한 레드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완전 레드는 아니고 좀 핑크기 있는 레드라서 쿨톤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종이컵이나 이런 데 안 묻어나요. 이거를 바르고 어느 정도 스머징 시킨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물 마시려고 컵에다 물 떠서 이렇게 마시면 보통 이제 립스틱이나 틴트나 다 묻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묻어요. 일단 이 선크림 제품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마도 모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얘를 베스트3로 뽑아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 전공 특성상 노트북을 추천을 안 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이 노트북 써본 사람들이 다 좋다는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저처럼 패드를 하나 더 사기 부담스럽다, 그냥 노트북 하나로 해결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게 생각보다 가벼워서 패드처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되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이 가방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 핫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유일한 단점이 체인 때문에 무겁다라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일단 안에 수납 공간도 너무 크고 마그네틱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고 딱 구찌 기본 라인처럼 생겨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What's in my bag을 함께 하셨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블링 팩토리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